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반발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국제 상황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언제쯤 방류 결정할까? 방류 결정할 때 우리랑 상의할까? 네. 하기는 할까? 네. 걱정하고 우려하던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2년 뒤인 2023년부터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라고 13일에 결정을 내렸잖아요. 우선 제1원전을 폐로 해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네. 실행하기 위해서 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컸기 때문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있어야만 이제 방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전까지 이제 이거 여기서 지금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리지 않으면 저장 탱크를 더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2041년에서 2051년까지 제1원전을 폐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내린 거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일단 공식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폐로 시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2041년에서 2051년. 네. 한 30년 뒤 정도나 돼야 그렇죠.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폐로하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오염수 방류하면 네.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방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흘려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문제만 있었을 것, 이런 원인만 있는 것인가. 근데 정치적인 배경도 사실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이 이제 9월 5일에 끝나게 되는데 예. 그 이후에 결정을 내리면 9월 말에 스가 총리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재선에 도전을 할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재선 도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이제 불만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가 정권을 지지하는 기반이 이제 보수층인데 네. 이 보수층이 그동안 계속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하려면 자민당 내에서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 보수층의 얘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이 16일에 열렸는데 네. 스가 총리가 이제 본격적인 회담을 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식사를 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방지 관점에서 곤란하다라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했는데 스가 총리가 물러서지 않아서 결국 이게 관철이 되긴 했거든요. 결국 식사도 안 하고 계속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가을까지는 지금 중의원 선거랑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 실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정상. 그래서 스가 총리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고 단독 대화를 고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브로맨스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뭐 아베 뭐 도널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골프 굉장히 자주 치고. 뭐 아베 총리 골프 치다 뒤로 넘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자민당 내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우리가 아베 총리가 사선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밀월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가 총리도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조 뭐 스가 뭐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언론 앞에서 연출을 했어요. 연출했다. 그래서 어색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1대1 대화를 통해서 단번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아무튼 이런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번에 13일에 전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일본에서 해봤는데 그럼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갔을까 봤더니 지난달 조사보다 0.9%포인트 소폭 상승했어요. 52.3%였는데 그러니까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거든요. 평가한다가 46.7%, 평가하지 않는다가 45.3%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셈이죠. 그러면 스가 총리가 미일 일단 동맹을 강화하고 네. 그러면서 해양수 방류 오염수 방류 네네. 결정을 지지를 좀 확실하게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네. 네. 그 효과는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다. 네,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런 것으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본 쪽에서는 이거 뭐 자신들은 과학적인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막 희석시키면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네, 있고. 그렇고요. 이번에 그냥 지금 쌓아두는 네. 오염수 그것만 버리면 될 것처럼 또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로를 해체하지 않으면 오염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폐로가 2041년에서 51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그때는 그럼 확실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불투명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사고 원자로 안에서 지금 녹아내린 핵연료 우리가 데브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럼 과연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염수를 처리해서 30년 이상 배출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폐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늦춰지기 때문에 계속 오염수는 그만큼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양 방류도 지금 남아있는 오염수나 2041년에서 51년까지 나오는 오염수만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더 버릴 수 때까지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걸 결정하면서 처리가 끝났을 때 방류 총량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폐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현재 완전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고 원전의 완전 폐로라는 게 일본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현장 대표를 지낸 분이 계세요. 사토 사토시 전 제네럴 일렉트릭 원자력 기술 전문가 분이 계신데 네. 지난달에 현재 일본 정부의 원전 폐로 중장기 로드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연료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한번 반응 시작하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네. 사용했다고 하는 폐연료봉도 끊임없이 수조에다 보관하는 네.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응이 이어진다고 네네. 하는 건데 그 지금 다 녹아내린 거를 네. 다 제거하고 네. 원전을 완전 폐로한다? 어렵죠. 과학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우니까 네. 20, 30년 뒤에는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네. 폐로기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네. 오염수 배출하기, 오염수 지금 쌓아놓은 네, 곳에 네.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이것도 알프스라고 이름을 네, 붙였던데 네. 그거 통하면은 대부분의 핵종은 다 제거된다. 그렇죠. 삼중수소만 남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그 알프스 세 개 중에 두 개가요. 이번에 봤더니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네. 후케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14일에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할지 상당히 급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알프스를 사용 전에 검사하는 그런 절차를 건너뛴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규정을 보면 원자력 시설이나 설비는 사용 전 검사에 꼭 합격을 해야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이런 규정이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훨씬 더 강화가 됐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전력이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한 알프스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지금까지 사용 전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최종 허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험 운전 상태로 지금 오염수를 정화해 온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 알프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결함이 보고가 됐는데요. 도쿄전력이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알프스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 도쿄전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정화를 1차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1원전 물탱크에 있는 오염수의 70%에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같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그리고 이제 맹독성 발암 물질이 스트론튬 90이 있는데 이게 기준치를 최소 110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오염수에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쿄전력은 알프스로 2차로 정화를 해서 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아래로 낮춘 뒤에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 환경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랑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자신감
그렇죠. 네. 지금 오염수를 바다로 그냥 방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판단이 깔려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주변국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입장 갖고 놓고 일본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태도하고 중국의 태도 네. 너무 극명하게 엇갈려요. 네, 다 각자 또 국익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은 일단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라는 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원자력 사고 중에 하나다. 식품 안전과 인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이 이제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주변 국가의 반대에도 결정을 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좀 과학적인 태도로 책임을 좀 인식하고 국제사회랑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응당한 대답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관련 국가나 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함부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주변 국가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뜻을 지금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 산둥성이 이제 일본 쪽하고 좀 가까운 곳인데 네. 그 조업 규모가 중국 전체 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민 숫자만 13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어민하고 수산업계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방류 결정 이후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은 그래요.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오로지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번 조치를 묵인한 미국도 이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내세워왔는데 이게 선동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 이러면서 좀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동중국해와 우리 바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중국 입장이랑 우리랑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중국이랑 일본을 향해서 이중자제를 들이댄다. 중국은 굉장히 크게 공격을 강하게 하면서 일본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1월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제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 육류의 28%를 소비해서 이게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환경 오염의 원인이 중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품은 기사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축산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억 톤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맹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이 서구 국가들이 육류 소비를 트집 잡아서 중국을 환경 파괴범으로 매도를 했는데 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크다고 비판을 하질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낼 의지조차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 지금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서구가 과거에 체르노빌 참사를 구소련에 대항하는 선동에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적인 상황이 아니냐라면서 이중잣대를 거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지금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국이죠. 이른바 이제 극동이라고 하는 네. 지역 역시 마찬가지고 사할린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반발이 있어요. 네, 외무부가 이제 비판 성명을 내놨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지금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협의하는 걸 필요한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 측의 공식 정보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고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 관심국들의 설명을 일본이 좀 잘 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지난주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우리나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기후특사니까 또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안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내외신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방출 결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미국이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본을 설득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미국이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당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캐리 특사는 핵심은 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협조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일본이 IAEA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발언을 이제 내놓고 갔는데요.
지금 사실 일본이 방류 결정을 내린 그날입니다. 13일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블링컨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오염수가 아니라 일본이 쓰는 처리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 미국은 좀 아니 근데 미국에 쌓여있는 뭐 처리수든 오염수든 네. 미국에 쌓여있는 걸 일본이 처리해주면 감사한 건데 네. 일본이 쌓아둔 거 방류하는데 왜 미국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 14일에 공개된 미국 식품의약국 발표를 보면 뚜렷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날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제거되고 덜 유해한 삼중수소만 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핵종이 미국의 식품 공급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존재를 한다거나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 내 식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14일에 같이 내놓은 발표에 어떤 내용이 또 포함이 됐냐면 방사성 핵종 오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일본 14곳의 농수산물 100여 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려해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안 된다라고 수입을 금지하면서 또 안전하다. 뭐 삼중수소만 남아서 괜찮다. 이렇게 약간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미중 갈등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미일 정상이 16일 열린 회담에서 지금 공동성명을 통해서 상호협력과 지원을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연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들도 파리 기후협약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명이 환경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결정은 약간 좀 납득이 안 돼요. 국제인권 문제나 네. 유엔 특별보고관인들도 이거는 네. 아동인권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나 이걸 보면 1972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이미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서전에서 밝힌 게 환경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미일 동맹 때문에 이게 완전히 뒤집혀진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했었잖아요.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좀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거 아니냐. 미온적인 반응이에요. 네. 뭐 우려를 나타낸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조사단 파견하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IAEA 분담금 세 번째로 많이 냈는데 미국하고 일본 예산을 합하면 전체의 33%입니다. 우리는 2.2%로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사무총장 직전까지 일본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10년간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IAEA 내에서 굉장히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친중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국제사회가 중국이 최대 후원국이라 그런 거냐라고 네. 비판을 굉장히 거세게 한 적이 네, 있는데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IAEA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해야 되는데 그럼 국제사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위중적이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기후위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컨센서스가 다 깨져버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Begna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볼 영화는 김초희 감독, 강말금 주연의 2020년도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만치입니다.